상점을 다니자, 상점을. 노갈도 파니까. 배신맨. 해골에서 탈모빈만 나왔어도, 아, 또 잘못 눌렀어. 빔 코인에 투자한다. 아니, 근데 이거, 편하다. 네, 뭔가, 해방된 느낌이야. 흐릿한 방에 비타. 키보드로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네요. 인공물 나왔네요. 아까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예 공포 먼저 쓸걸. 전광석화 불쾌. 이런 거 말고, 빔 줘요, 빔. 그러면은, 유령화만 초반에 잘 잡히면은, 점수 충분히 잘 나오겠다. 뭔가 새로운 스코어링 방법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대갑축만 잘돼 있으면은 진짜 변태 같은 덱들 많이 나오겠는데요? 구설 주머니. 잠깐만. 아까는 그거 뭐냐, 붕대감기 있어서 체력 관리가 됐구만. 지금은 없고. 자자. 공구함. 인공물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다려봐요. 빅 대신맨.
딤포션 안 먹어도 되겠지? 어차피 보스도 육강령인데 여기서 맞아도 상관없잖아. 이런 젠장. 오토. 제 손으로 수제입니다. 근데 민첩 감소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렇게 단계별로 들어오네요. 보스에서는 저거 빨면 돼. 유령화 쓰기 전에요. 근데 왜 안 나와? 유령화가. 유령화가 안 나오는데 표? 기다려보자. 유령화 좀 기다려볼게요. 각이 죽어요. 들어오는 것 같죠? 예, 인공물이 안 없어진 걸로 봐서는 들어오네요. 근데 이제 민첩 떨어지는 거는 막을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 민첩 1 떨어지는 거는 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넌 이미 죽어있다. 예, 민첩 1 떨어지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예, 또 아까 루트로 갈게요. 저 인간 련다. 어차피 아 잠깐만 이거 하지 말지. 어차피 높이 격은 포기했어. 아 저거 보존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었어. 대단원 쓰려면 60장 들어오야 돼. 말이야 빵구야 이게. 이거 숫자 조금만 켤게요. 헷갈린다. 아니 방어카드 되게 이렇게 많은데 왜 안나오냐. 저주도 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잡을 수 있었는데. 아니, 규칙 준수는 좀 그렇네요. 거른다. 번호가 저게 중간에 바뀌어서 헷갈리더라고요. 아예 노갈 못 샀어. 아예 노갈 사야 되는데. 아 참. 아예 노갈 못 산 거 좀 크다. 배신맨. 신성세장? 신성세장 쓰냐? 개노산. 이거라도 높이겨갈래. 대신이 난 무하는 더러운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아드나 이런다. 서순 편안. 신성 압도 무검. 밥수사 내 건무. 아니 나 저거 신성 써서 저거 두 장인 줄 알았지. 키보드로 카드 선택하고 저는 그냥 요거 에임만 해주면 됩니다. 개 편리합니다.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좋아라. 개 편하다. 아이 까마귀다. 상점 가서 탈모빔을 찾아보긴 할 건데요. 선천이 없어. 이거 대머리 어떻게 잡지? 빅 배신맨. 아니 배신 또 나왔어. 아니 배신 몇 장이야 미쳤어? 잠깐만 배신 몇 장인데. 1,2,3,4,5,6. 예, 업보 봐라. 이게 업보지. 힘포션 수집 좀 할게요. 보스에서 힘포션 써야 돼.
개재밌다. 졸라 재밌다. 힘 포션 그나저나 오늘 모드에서는 요게 제일 필요 없네. 호화로운 베개 저거는 없는 거랑 다름없네요. 천천 빠따 주시바. 강화를 할까? 여기랑 똑같잖아. 여기로 가야겠다. 대신 12장 밖에 안 되나? 하나, 둘, 셋. 4, 5, 6, 7, 8, 9. 그렇네요. 다음 턴에도 잡히는 것 같은데? 대신이. 유령화 강화하고. 깃털 몇 차는 거야? 40? 50? 60? 50인가? 아, 비밀 기술이야. 전문성. 와, 21 곱하기 12 데미지. 개쌤. 저수 줘봐요. 이런 젠장. 생강 표본 단투 유독 48찬다. 근데 보스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무거나 강화해. 신성인데. 정신공격 팔더라고요. 나 왜 못 먹었지? 상점 랜덤 아닐걸요? 보스는 랜덤인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와, 민첩 10인데 이게 방어 카드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럴 수도 있지. 되게 방어 카드 없잖아. 오케이. 유령화 나왔다. 개꿀.
아니 대단원 버려. 아씨. 뭔가 엄청 센데. 엄청 센데. 아예 뭔가 아쉽다. 뭐가 이렇게 아쉽지? 뭔가 아쉬운데? 아 너무 아쉬운데?